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홍보대사 서정훈 이문지입니다. 우리 배재대학교는 창학 131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대학으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의 모체인 배재학당은 1885년 이후 지금까지 학당 동문 10만 명, 대학 동문 5만 명, 총 15만 명의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참 교육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역사, 미래를 이끄는 자부심, 우리 배재대학교를 만나보실까요? 배재대학교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보이는 건물은 배재 21세기관이다. 대학 본관이기도 한 이 건물은 은행,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과 콘서트홀을 비롯한 스포렉스홀, 글로벌 라운지 등이 위치해 있다. 건물 2층에는 최신식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화상 회의실이 있다. 앞으로 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작은 정원을 하나 볼 수 있는데 힘스 가든으로 대학 설립자 동상을 만나볼 수 있다. 우측으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은 예술관이다. 예술관은 여러 건축 대상에서 수상할 정도로 건축미를 인정받았으며 내부에는 미술 실습실, 실용 앙상블실, 피아노 레슨실 등이 위치한다. 힘스가든 정면에 위치한 아펜젤러 기념관은 지난 2010년 배재학당 개교 125주년 기념으로 건립된 건물로 방대한 규모의 채플실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배재인의 예배와 모임의 장이다. 국제교류관은 통유리 구조로 되어 있는 독특하고 현대적인 외형으로 배재대학교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이다. 내부에는 배재대의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아트 컨벤션홀과 입학을 책임지는 입학팀 사무실이 자리한다. 국제교류관 뒤편에는 총학생회실, 동아리실, 각종 학생복지시설이 위치한 백산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하워드 기념관이다. 하워드라는 명칭은 유아교육과의 전신인 대전보육학원 설립자인 하워드 여사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 하워드 기념관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건물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위치해 있다. 스마트 배재관은 학생종합지원센터, 학생복지과, 창조일자리본부, 교수학습원 등이 위치한 건물로 학생들의 민원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지원센터이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창조일자리본부에서는 면접 분석실과 면접 클리닉실이 있으며 맞춤형 채용정보 등 취업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미래창조관. 내부에는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습이 가능한 간호학과 실습실이 위치한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실습실에서 인체와 유사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간호과정에 입각한 종합적인 능력 습득이 가능하다. 중앙도서관은 인문학, 사회학, 자연학, 기술과학 등 주제별로 나눠진 서가와 전자정보실, 전기간행물실, 북카페, 그룹 스터디룸 등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학문탐구와 학술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서관은 지혜의 보고로서 배재대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배재대학교의 기숙사인 배재국제언어생활관은 신축 건물로 깔끔한 외관과 내관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내부에는 학생식당을 비롯해 학습실, 세탁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이 위치해 원거리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돕고 있다. 소월관 4층에는 항공운항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실습실이 있다. 이 강의실은 항공기 기내시설을 그대로 재현해내어 학생들이 실제처럼 항공 서비스를 실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배재대학교 데덕밸리 캠퍼스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캠퍼스이다. 캠퍼스 내에는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어 학생들은 기업체와 협력해 실무 능력도 키우고 취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데덕 캠퍼스에는 현재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나노고분자 재료공학, 바이오 생명공학 등 4개의 학과가 위치한다. 3층에는 휴식도 취하고 독서도 즐길 수 있는 북카페가 있다. 창학 131주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미래형 인재들의 큰 배움터.
세상의 바른 변화를 주도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청년 아펜젤러를 양성하고자 하는 배제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저희 함께한 배제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학생 중심의 대학, 세계화에 발맞춰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대학, 우리 배제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하세요. 배제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